정부 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뭐 검사들한테 시기가 더 낫네 라면서 합수단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때 툭하면 합수단이 나와요. 그러면서 검사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검찰청법 4조 갖고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 해석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먼저 좀 짚어드릴게.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출범되면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다른 법이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으로 두 개가 지금 다 지금 그렇죠. 두 개가 되는 두 거죠. 개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왜 공수처 출범 안 하냐? 그러면서 딴 데서 뭐 검찰청법 4조는 삭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해갖고 제가 낮에 열변을 토했어요. 먼저 공수처가 출범이 돼갖고 검찰을 민주적인 통제, 아, 검찰도 그렇죠. 잘못하면 네. 진짜 조사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검찰청법 4조에 해당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행령이라는 건 여러분들 행정부, 그즉 청와대와 행안부, 그다음에 법무부가 조율을 해서 그 앞으로 진짜 하위 법안이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건데 이거 갖고 삭제하라고 난리인데 우리 신지명 변호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좀 점차적으로 검찰에 물론 검찰 개혁이 최종 목표는 검찰은 기소만 하고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의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늘어난다. 이렇게 누군가가 국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규 변호사님 좀한 말씀 해주세요.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뭐 수사 개시, 수사 지휘, 수사 종결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권. 이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고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기관은 뭐할 수가 있는 게 없고 꼼짝달싹 못 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사 지휘라는 것을 보면은 수사 개시랑 수사 지휘 같이 세트인데요. 그렇죠. 수사 개시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지금 현재 있었어요. 네. 있어요. 지금도 네. 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중요 검찰청법 범죄에 4조. 대해서는 아직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 개시와 수사 지휘를 그동안 쭉 독점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노하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쁜 그래서, 정치 검찰들 때문에 욕을 먹는 그렇죠. 거지. 네. 진짜로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진짜 잘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일부 우리가 지금 맨 이제 얘기하는 방송에서 방송마다 얘기하고 비판하는 그 정치 검사와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만한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에 사실은 90% 이상의 성실한 대한민국 검사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성실한 검사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있게끔 도와준 부분도 있어요. 있어요. 부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거를 하루아침에 법으로 딱 해서 검찰 아무것도 못해라고 그렇죠. 하면 니들 기소만 해. 네. 갑자기 어느 날 법을 만들어서 기소만 해. 기소만 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지금 이제 막 출범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이라든지 수사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리 잡히기 전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일단 까놓고 얘기하면요. 경찰이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경찰이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전 분리를 맞아요. 해버리면 무조건 경찰이 개시를 하고 1차 수사 종결권으로 하면 지방자치경찰제가 실행도 안돼 있고 지금 경찰의 그러면 부패는 어떻게 방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경찰의 관리 감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그러면 점찰적으로 검찰의 수사 맞습니다. 권한을 축소하자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버법이나 마약 뭐 네. 수사법은요, 원래 마약 그 수사는 그 관세청에서 수출입법은 했었고 이쪽 사이버법에 대해서도 이미 형사에서 지능수사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갖고 무조건 검찰개혁은 기소권은 검찰 뭐 이렇게 한다 수사는 보니까 경찰만 무조건. 일부 또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원론적인 거거든요. 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그게 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는요 제가 보면 청와대의 뜻이 맞아요. 청와대 입장도
점차적으로 축소하자. 그래갖고 점점 이제 믿을 만한 경찰이 됐을 때 그렇죠. 수사 1차 종결 거를 주고 해야지. 이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찰개혁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촛불 들어야 돼요. 또 잘못하면. 맞아요. 사실 이 얘기가 2018년도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2018년도에 법무부와 행안부장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서로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문을 네. 도장을 서로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도 사실은 이 자치경찰과 같이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 다 엮여져야 되는 것이고 네.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지권 아예 일체 안 받으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받침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네. 경찰을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종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또는 그 사법경찰과 경비경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 시위 진압 나오는 경찰관이나 교통경찰관들하고 진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하고 조직 자체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돼 있어 지금. 예. 그 자체를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경비경찰은 대체로 보면 자치경찰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경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경비기관을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 기관에 따른 경찰의 분리가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수사 부분도 그래요. 자치단체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게 마약이라든지 사이버 범죄거든요. 그렇죠.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어디서 했냐면 보건소에서도 했어요. 오. 보건소에서도 마약 수사를 했어요. 국정원에서도 했어요. 예. 네. 지금도 국정원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범을 누가 제일 잡을 수 있냐면은 그 마약쟁이. 지역에, 예, 마약쟁이를 누가 제일 잡을 수 있냐면 지역 경찰들이 제일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소문들이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잡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마약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를 왜 경제사건 대형 참사 범죄로 분류를 했느냐면 기업형인 공급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아, 조직. 이거는 경찰이 같이 엄청난 양을 갖고 와갖고 뿌릴 수 있는. 와. 그거는 경찰이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지역 경찰로 쪼갤 거라면. 그래서 그렇게 못 그런 부분 지역에 유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마약 수사청이라고 새로 만들어요. 아. 마약 수사청이 따로 만들어요. 검찰 조직에. 예. 네. 검찰의 법무부 산하에. 아, 법무부 산하에. 마약 수사청이 하나 생길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은 그 대형 사이버 범죄 같은 게 있어요. 사이버 공격 같은 게. 국가 기관에 뭐 어떤 컴퓨터 해킹이나 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북한의 미림군사대학이 네. 이제 그 사이버 범죄를 많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 곳인데. 네네. 미림군사대학에서, 그 뭐 저기 그 KT를 공격했다. 그 경우에는 경찰이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국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을 누가 그럼 관장해 줄 거예요, 수사를. 그거는 법무부가 검찰이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국가의 안보가 달린 거고 그러니까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형 참사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 참사로 분류해 갖고 이거를 사이버랑 마약을 줬더니 또 그거를 무슨 검찰의 권한을 뭐 더 늘려놨다. 곡해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사건이다. 이거를 대형 참사다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대형 참사급의 준하는 큰 마약 조직 혹은 대형 참사급의 준하는 그 사이버 공격 테러 네. 이런 거를 막 전산 마비시키고 네. 국가 그런 거는 원래 지금도 어디서냐 그게 국정원에서 지금도 국정원 관할 사항이에요. 그렇죠. 대형 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통제해? 국정원 그거는 국정원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통제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으로 그는 그 수사권 이건 수사권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수사의 목적은 기소잖아요. 네. 공소제기잖아요. 네. 이건 법무부가 하는 게 맞아요. 그 행안부는요 질서 유지예요. 경찰력을 지금 자꾸 경찰을 수사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에는 그게 질서 유지와 범죄 진압을 받는 경찰이 있고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경찰, 범죄 진압과 질서유지를 맡는 행정경비경찰, 그 다음에 수사를 맡는, 범죄수사를 맡는 사법경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과정을 지금 저기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무것도 경찰 조직내 그게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게 나눠지고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직을 갖추기 전에는 아직까지 그리고 여섯 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부터 합의안에 넣고 그런데 이거를 막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축소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꽉 막자. 검찰 나쁜 놈도 개혁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아주 그냥 꽉 막아버리자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수뇌부가 지금 이렇게 정치질, 정치검사질을 하고 있는 그 수뇌부가 개혁이 되어야 되고 그 수뇌부를 개혁하려면 공수처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오해하는 게 공수처랑 이거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공수처 출범이에요. 그래야지 앞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본인들이 사건을 만들지 못하게끔만 해도 그렇죠. 검찰이 앞으로 법정에 서갖고 자기네들도 감옥 간다는 걸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검찰이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장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검찰과 경찰이 비로소 어떤 이게 상호 견제와 균형을 그렇죠. 하는 거지. 네. 지금 이렇게 해놓고 경찰한테 다 줘버리면 네.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검찰이 문제예요. 네. 근데 공수처가 우선이에요. 근데 네. 검찰도 문제고 검찰이 개혁도 맞고 한데 저는 사실 검찰 경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실 경찰을 더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검사들은 술집 뒤에 가서 삥 뜯지는 않잖아요. 아,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건데. 근데 저는 그 검찰의 잘못은 보면 약간 조금 멀리 있는, 내가 물론 느끼기는 했고, 목격도 취재도 했지만 좀 멀리 있는 것 반면에 경찰의 잘못은 내가 너무 몸으로 많이 체험을 했어. 눈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날, 영결식 하던 그날. 그날 그 경복궁 앞으로 인파가 많이 몰렸어요. 그 인파들을 경찰들이 그 방패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쿵쿵 내리 찍으면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연결식 하는데 연결식장 바로 앞에서 추모객들을 위협을 하려고 방패로 이렇게 바닥을 내리 찍어요.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그래서 니들 뭐 하는 짓이냐? 니들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제 차를 둘러싸고 10분 동안 못 가게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도 고 백남기어로 지금 물대포로 쏜 거 죽여놓고 그렇죠. 발표하는 거 경찰이에요. 그리고요. 인권을 진짜 침해했던 놈들이에요. 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그 검찰은 뒤로 조용히 세게 뜯어간다면 경찰은 바로 눈앞에서 한 방 때리는 애들. 좀 도둑 때 큰 도둑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수뇌부, 이렇게 정치질하는 것만 막으면 그렇죠. 괜찮아요. 자기들에 대한 어떤 정말 뭐 감싸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만 막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다고요. 근데 경찰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을 예.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을 쪼개야 된다. 경비경찰과 사법경찰. 중앙경찰과 지방경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앙수사처. 경찰의 중앙범죄수사처, 그러니까 FBI죠. 또 경찰 안에서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자치경찰제를 지금 풀어서 설명해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네, 자치경찰제가. 돈이 없대요. 아니 돈이 없어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맞아요. 자치경찰제를 하려면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갑자기 국가직이었다가 또 지방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분이 맞아요. 이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요.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돼서 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뭐 통제하겠다고 뭐 잡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작 사건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많은 분들이 검찰청법 4조 삭제하라 계속 외치시길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검찰청법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시행령으로 이런 거 어느 정도 지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 행안위가 조율을 해서 계속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짜 아까 신진주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공수처가 우선이에요. 먼저 그 검찰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직무 권한 내용에 네. 대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은 검찰 네. 개혁은 그냥 네. 검찰을 기소만 해라. 경찰은 수사.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오늘 사전에 나누고 온 게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아 이게 모든 전 얘기 다 해요. 욕 먹어도 돼요. 네. 네. 그런 생각만 하고 없어요. 있는데 왔는데 마침 어떻게 보면 의견이 일치가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요. 지금 다양한 경찰 그 수사를 하는 조직은요. 하나로 뭉쳐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 각 지자체마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마약수사청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감원 밑에 수사처가 생길 거예요. 금융범죄수사처가 생길 거예요.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수사 영역에서 별도의 수사기관이 생기고 그리고 그 수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게 검찰이요. 이렇게만 되는 시스템이 최종적인 완성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자꾸 그 공수처에부터 걸려가가지고 그렇죠. 지금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심정은 이해해요. 경찰이 지긋지긋한 거죠. 수사하는 거 보면서. 표창장 거 수사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그게 수사냐고. 아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거 잘못하다가 어느 정도 경찰도 경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그렇죠. 수사권, 개시권과 종결권을 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축소하는 단계로 가서 맞아요. 이게 결국은 공수처가 생기는 순간 검찰 스스로들이 과거 같은 짓을 못해요. 그렇죠. 저도 사실 2018년도부터 제가 이제 다른 아주 작은 방송사지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마치 제가 뭐 검찰 개혁에 좀 굉장히 어떤 후퇴를 일으키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그때부터도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경찰한테 다 맡길 수는 없다. 이거는 단계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부터 했고 했는데도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해가 저기 많은 분들의 이해가 마음 그 국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저도 검찰 계속 보면은 이거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건 개혁이 되는 데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확 없애버릴까? 그 검찰 쪽으로 아예 없애자는 사람들 많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원래 되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한 번도 내가 경찰 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항상 제가 검사들 편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 검찰은 고쳐 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쩌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 수사권을 계속 줘? 아니 안 되지 라는 마음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해요. 그거는 검찰이 사실 지금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찰도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데가 경찰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경찰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조직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역사로 보면 해방 이후에 사실 친일경찰들이 이승만 정권 호위하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 반민특위를 쓰고 검사들을 잡아가는 시대였다 보니까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결국은 경찰을 축소시키고 검찰을 키우면서 전두환이가 이렇게 된 역사거든요. 근데 다시 또 경찰이 커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워낙에 제일 그 경찰의 힘이 계속 셌었어요. 언제 경찰의 힘이 검찰 밑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때 범죄와의 전쟁 때부터인 거예요. 그때 검사들이 직접 내려가서 때? 예, 합수단을 꾸려가지고 직접 수사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보니까 경찰들 그 일선에서 형사들도 보니까 지네 반장보다 검사가 잘하거든. 그치, 지휘하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검사들한테 의존하는 부분도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게 범죄와의 전쟁. 예.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경감들 말을 안 듣고 반장이나 경위들이 자꾸 그 검사들한테 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검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또 본인 그 경찰들이 검사들이랑 같이 합수부단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잘 아는 검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철이가 깔끔하니까. 그러니까 검찰들의 힘이 쫙 커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정부 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뭐 검사들한테 시기가 더 낫네. 라면서 합수단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때 툭 하면 합수단이 나와요. 그러면서 검사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권이 힘을 실어준 것도 있죠. 사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된 건데 이제는 사실 이제 그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 네.